운전석 수납 공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도 놀랄 거다.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화제의 차죠. 완전히 스타리아. 준비 들어봤지? 스타리아. 네, 롯데리아. 저 스타렉스 어떤 차인지 기억나? 학원차? 그렇지, 학원차. 보통 학원차. 아니면 뭐 교회차. 많이 태워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제 현대가 기아의 카니발이 워낙 고급스럽게 나왔잖아. 우리도 이제 스타렉스를 완전 고급화 시켜보자. 하지만 현대에서 또 얘기하는 건 달라. 현대는 이 차를 스타렉스의 후속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PBV라 그래가지고 뭐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일단 이런 지상에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 이런 걸로 해서 완전 고급화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차가 이 스타리아인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7인승 라운지 빌트인 캠 밴 풀옵션. 그럼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4,600만원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동일 옵션을 넣어도 카니발보다는 한 4,500이 싸요. 스타리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또 뭐뭐 있는 줄 알아? 무슨 짐차용이 따로 있고. 그렇지. 뭐 사람 태우는 용, 패밀리용. 그렇지. 이거를 되게 풀기 쉽게 잘 얘기했네. 일단 짐차용은 카고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앞에만 좌석이 있고 3인승, 5인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짐차용 그 카고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는 용은 이제 투어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9인승, 11인승. 요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학원차 이런 걸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치? 그쵸. 버스 전용차로 이제 가야죠. 노랗게 해가지고. 네. 우리 유치원차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또 우리 스타리아 고객분들이 역시 스타리아가 또 스타렉스화 돼버렸네 이럴 수가 있는 거를 방지하게 나온 게 라운지 모델이에요. 요거는 진짜 패밀리카. 이 라운지 7인승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연예인분들 타는 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완전 고급화 패밀리카. 그래서 오늘 제가 7인승 스타리아 라운지 풀옵션 요 차를 타볼 건데 2.2 디젤의 이런 주행 질감과 이거 과연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요런 것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앞에 색깔이 다 금색이야. 골드. 앞에가 원래는 크롬이나 은색이거든. 네. 아니면 차체 색깔하고 똑같거나.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불빛이 들어오면은 그 우주의 느낌. 그리고 요쪽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색상이 이런 식으로 살짝 골드 색깔로 바뀌는 구릿빛. 완전히 옛날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그냥 풀체인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차가 돼버려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요 앞모습만 봤을 때도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스타렉스는 안 타봤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스타렉스랑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안 나올 차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틴티드 브라스 크롬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구릿빛 색깔. 요 색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와, 여기에 또 이런 것도 달아놨네. 바람 막 흘러갈 수 있게. 진짜로. 맞아요? 바람을 여기다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야. 거짓말. 그리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풍절음이 많이 없어져. 창문 쪽에. 에이. 바람을 흘러가는 또, 길을 줘가지고. 진짜야? 에이. 요 휠은 이제 18인치가 껴있는데 여기도 색상이 바뀌는구나. 차는 이제 전기차로 나와야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휠 디자인도 요즘 이제 전기차스러워요.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야, 오랜만에 내가 작아 보이지 않냐? 등치가? 진짜 작아 보이는데요? 그치? 이 차 일단 높이가 1990, 1m 99cm. 그러니까 거의 2m에 육박한 거지. 라운지랑 투어러 같은 경우는 이제 1990이고 카고는 이제 2m에 아예. 이 정도는 돼야 농구선수 할 수 있지. 이 높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리무진 버전이 또 나오는데 그건 더 높아요. 근데 웬만한 지하주차장이 2.2m 이상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도 아까 끌고 나올 때 트렁크를 열려갔는데 위에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차가 외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차체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요 적응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 부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 아까 구릿빛 금색으로 이렇게 통일 화돼서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되고요. 이 창문 크기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운전석은 이 창문이 다 열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따가 하이실종으로 타잖아. 밑에 다 보여. 그 정도로 낮아.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진짜 UFO 느낌. 진짜 이쪽이 압권이다. 이거는 피부과 가서 좀 얼굴이 좀 어떻게 해야겠다. 너무 2D다 2D. 그치?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트렁크를 열 때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문이 열려요. 요 밑에 부분까지. 차주분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뒤에서 이 차를 딱 뒤에 박았어. 그럼 어디 박아야 될까?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 문 바꿔야 되지. 범퍼 바꿔야 되지. 여기 등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는데 사고 안 나면 되겠죠? 요쪽 부분까지도 이제 아까 틴티드 크라스 크롬 요것도 돼 있고요. 요 밑에 부분도 요 색깔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림보를 딱 이렇게. 우와. 대박이지. 이거 너무 좋다. 비 올 때 차박이나 이런 걸 갔어요. 네. 비 올 때 여기만 있어도 되잖아. 여기만 앉아 있어도. 그리고 여기가 워낙 길어가지고요 지하주차장 뒤에 벽 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차가 있을 때는 앞으로 온 다음에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이런 거 영상 공부 안 하고 그냥 열었다가는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후미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불빛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지금 뭐 도미노나 테트리스급입니다 이쪽이. 거의
어때? 다리 너무 매혹적인데요? 매혹적이지? 여기 딱 다리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지? 아... 일단 여러분 하이실종으로 타면 안 돼. 저기 너 맨날 팬티만 입고 타잖아.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이쪽 창문까지 다 열게 되면은 이 개방감이 어떤 거냐면은 밖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뭐 인앳 아웃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바깥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창문을 많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주차를 해야 돼. 띠리리리리리리리 보면서 하는 거야. 야 원래는 이거 안 보일 때 되게 많잖아. 답답할 네, 때. 네. 야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봐. 뭐 이런 편리함이 있어요. 앞좌석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뒷좌석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냐? 아 뒷좌석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연예인들 이제 뒤에 있고 앞에는 이제 바람만 통하게. 나 이렇게 딱 뒤에 앉아 있고. 네. 너 운전하고. 네? 실제로 운전을 하면은 요 정도만 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바람도 이쁘게 들어오고. 그렇죠. 아 왜냐면은 네. 이거 다 열리면 어떤 소리 나는지 알아? 뒤에 열을 때 뻥뻥뻥뻥. 아 맞아요. 알지? 네. 헬리콥터 소리. 네. 그 소리가 이렇게 열리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릴렉션 시트라는 게 들어있어요. 7인승 인스퍼레이션에는 요거를 앞뒤로 왔다 갔다. 오. 앞뒤로 왔다 갔다. 요 버튼을 이용하면 이제 의자를 안으로 넣었다 바깥으로 뺐다인데 요 정도 차이라서 이 기능이 크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그러게요. 그치? 왜 넣는 거지? 요 기능은 제가 보기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랑 이제 온열 시트 들어가 있고 오른쪽 버튼들 보이지? 네. 뭘 뜻하는 것 같아? 벤츠? 퍼스트 클래스 인마. 퍼스트 클래스 타봤어? 안 타봤죠. 아, 새끼. 나도. 자, 이렇게 누워. 이렇게. 이게 무중력 시트야, 이게. 우와! 우와! 딱 누워. 엄청 높네? 에? 지금 다리가 어디, 다리가 계속 내려가, 지금. 여러분, 딱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 나 비춰줘봐. 우와. 이게 바로 탑스타의 삶 아니야? 유튜브 탑스타의 삶? 아직은 1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거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쭉 있으면 이렇게 다녀도 되잖아, 그치? 10만 되면 사야죠. 20만은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아, 10만 괜찮아요. 갑포 오니까, 저희는. 진짜 네. 참 오겠다, 이 정도면은. 너 안 잡고 싶지? 촬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좀 쉴까요? 어? 쉬었다 갈래? 아, 아니. 쉬었다 가는 건 아니고. 아, 그래? 손 안 잡을게. 풀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컴포트 옵션으로 여기 이렇게 문을 딱 닫게 되면은 자동으로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닫히고 문이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요게 커튼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오, 이런 거 처음 봤지? 폈다 가자. 아 여기 잠. 아 저 뭘 쳤다 가요? 자꾸 손 안 잡을게. 천장 보시면은 여기가 다 스웨이드. 오. 진짜 부드러워. 너 손으로 한번 만져봐봐. 아 장난 아닌데? 어. 네. 내가 늘 얘기하자면 만질 일은 없어도 어쩌다 한번 손이 스쳤을 때 그 기분 좋음 알지? 어 요게 이제 듀얼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요쪽에 개방감. 뒤에까지 다 열리길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쪽은 열리긴 한데요. 이제 틸팅은 안 되고요. 이렇게 유리로 볼 수만 있게끔. 그리고 저 이제 듀얼 선루프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석 쪽에도 저렇게 선루프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 이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생명이거든요. 또 이쪽에 캠핑 가서도 꽂을 수가 있는. 이쪽에 또 있네. 야, 되게 많지. 오, 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물건을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다 다 싣고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닫으면은 오. 요게 물건이 안 미끄러져. 이쪽에 다 올려놓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뭐 도시락 같은 거 먹어도 되겠는데? 그렇지, 도시락을 먹어도 되지. 여기다 물건들을 엄청 많이 올려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편할 거 아니야. 수납 공간이 없으면은 되게 불편해. 근데 카니발은 이런 공간이 없어. 아, 스타리아가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야. 이쪽도 열면 엄청 깊은 공간이 또 나와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 차 한 대 있으면 진짜 패밀리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니발보다 이 넓은 공간감에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가 거의 1.3m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1.3m면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요 안에서 서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요거는 카니발하고 다르게 요 뒤에까지도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밤에 딱 보이게 다 들어오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살짝 나 벤츠 SUV인 줄 알았잖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기를 둘르더라고 다. 그리고 요 뒷좌석에도 아, 이게 마음먹고 만든 차 같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로 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우리는 스타렉스가 아니다야 이제. 네. 스타리아 전혀 다른 차다. 네. 그러니까 요쪽에도 뭐 컵홀더고 뭐 수납 공간이 무지하게 많아. 아 근데 요쪽 뒷좌석 단점이 좀 있다. 요쪽에 좀 이렇게 송풍구 이런 게 요쪽에 많이 없네. 한여름에 뒷좌석 좀 쪄죽겠는데? 뒷좌석에 아이소픽스가 없어. 아, 이 차 안 되겠다. 아,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치? 뒤에 공간이 살짝 있음에도 요 시트가 눕혀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3열은 좀 막 장거리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준피디 같은 우리 막내들이 타고. 더 운전 안 해도 되겠네. 아, 더 운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요 뒷열 공간은요, 여기도 여유 만빵이에요. 진짜. 진짜 넓어요. 공간으로 스타리아 아쉽다는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운전석 수납 공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도 놀랄 거다. 지방인 찍었었지? 네. 지방인 탈 때 버스 갔다 그랬지? 네. 얘는 그냥 버스야. 얘는 그냥 버스. 아까 창문 열면 이 개방감이 이런 느낌이라고. 오우.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진짜 이거는 네. 말이 안 되게 큽니다. 진짜. 창문으로 뭐 광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다가 집에 옷 전신 거울을 달아놨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만질 수 있고, 야, 이 창문 열리는 거 하나가 대박이고요. 10.25인치 이제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대신 좀 멀기는 해요. 근데 뭐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최대 단점이 진짜 뭔지 알아? 운전자 중심이 아니고 너무
너무 가운데다 보니까 진짜 보기가 힘들어. 근데 진짜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와. 이쪽 밑에만 봐봐. 아무것도 없지? 네. 그냥 왔다 갔다. 와. 여기 평탄화가 돼 있어, 아예. 이 차가 아까 최대 장점이 뭐라 했어? 수납 공간이요. 그렇지. 일단 여기 내가 물건 많이 쌓아서 다닐 수 있다고 했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물건 안 쌓을 거다. 여기도 컵홀더가 또 있어. 아. 컵홀더, 컵홀더. 여기 아까 수납할 수 있고. 조수석. 포르쉐. 여기도 컵홀더. 만약에 여기다 물건을 많이 놓을 거면은 여기다가 컵을 놓으면 돼, 조수석은. 아. 응, 이쪽에도 놓을 수 있고, 이쪽에 핸드폰 놓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도 있어. 또, 여기도 컵홀더가 있어. 여기. 아. 여기 수납 공간. 여기 수납 공간. 그거 찍은 것 같지 않냐? 구해줘, 문제. 수납 공간들 다 빼면서. 이쪽, 또 보자. 준비돼, 이쪽. 우와! 이거 놀랬다. 이쪽 공간, 어때? 이게 끝이면 섭섭하지? 비자금. 비자금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어때? 여기는 뭐 언제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집 어떻습니까? 이 집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 여기서 딱 뒷좌석을 바라보면 진짜 길지? 네.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것도 옵션이야. 추가 옵션. 보스 오디오. 그리고 진짜 위험 상황 같은 걸 대비해서 비상 깜빡이. 굉장히 크게 버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안전을 위한. 여기 다 이제 버튼식으로 이제 기어 노브가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뭐? 안전벨트 확인하는 거지. 이게 불빛이 들어오는 거지. 안전벨트 찾니? 이렇게 안 찾니?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지. 애기 기저귀 찾는지도 확인하고. 이 뭔 개소리야? 이거 하나 고쳐줬으면 좋겠어. 요 문 뒤에도 센서를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너무 깊이 나오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 기둥 옆에 가까이 붙였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 옆에 가까이 붙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안에서 이걸 열었어. 붕 찔 수가 있는 거야. 아. 근데 내가 힘으로 막아도 계속 열려. 아, 못 막아요, 이거? 그러니까 찧어도 그냥 가야 돼. 찔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센서라도 다 있으면은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아... 이 차주분은 벌써 여기 살짝 찧었대요? 살짝 찧대.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시끄럽지. 조용한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 근데 이제 처음 타자마자 이제 주행의 느낌은 사실은 그냥 승합차다. 디젤이랑 이제 LPG 두 개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생활 영역에서는 전혀 차가 부족함 없이 나가요. 아 그리고 이 시야감 봐봐. 이거는 버스랑 진짜 인사할 수 있잖아. 지박에는 와 인사해도 되겠는데고 이거 실제로 인사가 가능해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차 막 뒷문도 열려있고 창문도 열려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네. 이게 운전석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려서 뒷문 닫고 창문 닫고 다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또 창문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자동으로 좀 그게 다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럴 때는 뭐 기대하면 안 되겠지. 이 차에서까지 모든 승차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문까지 딱 열었을 때 야 이 느낌 보여? 비 다 들어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도 똑같겠지만 앞에 본넷이 안 보이지? 네. 본넷이 안 보이니까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 자, 앞에 끝이 어딘지. 자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뒷좌석에서 찍고 있는데 와 이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넓은 차가 너무 좋다. 진짜 버스 운전 느낌 나? 네. 그지? 버스 기사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지? 네. 그리고 운전 편하지? 네 편한데요? 시야 대박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2열에 딱 누워서 가고 있는데 아 편안하다. 이게 진짜 하늘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너무 애기들 가족용 말고 어른들이 좀 이제 많이 놀러 갈 때 이럴 때 좋을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예 부인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보는 시야가 이래요. 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 요거 진짜로 경쟁력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준PD 같은 운전기사가 있다면 이야 준PD 잘한다. 우리 다음 스케줄 진짜 어디야? 형님 이제 차 반납하러 가셔야 됩니다. 차 반납해야 된다고? 네. 설정 잘못됐잖아. 갑자기 왜 차를 반납해. 네. 버스카드 충전해놨습니다. 아 뽀카충 해놨어? 네. 아, 그러면은 맨 뒷좌석에 최고 안락하게 해놔. 10만은 안 되지만 8만 유튜버니까 네. 맨 뒷좌석 딱 세팅 좀 해놔. 형님 일진이세요? 아, 안 내리면 안 돼? 버스 타러 가셔야죠. 버스 타러 가야 돼? 여러분, 이 스타리아가 지금 제 모습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근데 한강에 참 문만 열어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여기 딱 둘이 연인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야? 그거야말로 진짜 소개팅 컨텐츠인데? 그치, 너무 네. 좋지? 안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뭘 하냐, 안에서. 손 안 잡을게. 제일 중요한 게 카니발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아 승차감은 카니발이지. 근데 이 공간감, 그 다음에 요 안에서의 옵션, 그 다음에 편의성 다 스타리아 승. 카니발이 승인 거는 주행감. 하나 아빠로서 스타리아, 그리고 사장님으로서의 스타리아. 어린아이 아빠로서는 9인승은 살 것 같아. 7인승 말고. 그러니까 독립시프트보다는 이어져 있는 거. 투어로도 괜찮을 것 같아, 투어로. 근데 내가 사장님으로서 산다? 준PD 너를 운전기사로 두고? 그럼 라운지 7인승이지. 왜 저예요? 제퍼리였습니다.